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괴로움, 걱정, 근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단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힘들고 지친 이 세상 여정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주님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빈 공간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 있으면 주님 채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비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주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숨기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서 정말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사람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조직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둘 셋이 내 이름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 주님 저희들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적셔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허물들을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의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우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오늘도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 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모든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피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거기 13장 앞으로 가세요. 여기 13장. 네, 16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 두 가지 말씀을 읽었어요.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봉인되었나니라 이렇게 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뭐예요? 짐승의 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짐승의 표 그리고 그 이름의 숫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볼 게 인하고 그 다음에 표하고 이렇게 보는 거. 인, 표. 네.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하고요. 네. 브레인 힌지님 설교한 것들이 짐승의 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뭐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따로따로 설교하셨어요. 다 따로 설교하셨고, 그리스도의 표,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 군데에서, 예, 한 다섯 군데, 예, 거의 다 하면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그거 제가 다 읽었어요. 다 봤는데, 일단은, 이 전체 구절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는, 이 인하고 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인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크게 이는 뭔가, 표는 뭔가, 예, 왜 하나님의 표라 그러지 않고 왜, 예, 또 짐승의 인이라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이렇게 쓰는가 하는 부분들도 메시지에서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표와 인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데 메시지에서도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안 나오겠죠. 이렇게 쓸게요. 이쪽으로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 네, 나와요. 나옵니까? 여기에 안 나오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먼저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 인과 짐승표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인과,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조용히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인하고 짐승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인, 짐승표를 두 개 따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뭐예요? 속이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속인다. 속인다. 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속인다. 속인 거. 그래서 이게 속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현은 뭐예요?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요? 택함받은 자가 쏘가 넘어갈 정도로까지. 그러나 절대로 택함받은 자는 쏘가 넘어가지 아니한다. 아무리 쏘기려고 하더라도 택함받은 자는 쏘가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네. 쏘길 것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무리 쏘기려고 하더라도 우리 택함받은 자는 안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쏘기려고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구를? 택함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말고 택함받은 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 받은 자 가운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자만이 쏘가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있는 근간을 두고 메시지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속일 정도로 똑같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영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왜 하나님의 영이 인을 치시는데 영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짐승도 영으로 친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다. 그런데 이 인은 뭔가? 인은 예전에 이제 이 인을 얘기를 합니다. 인, 저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강명에서. 근데 이 인은 소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 제일 먼저는 인은. 인이 뭔가? 그럼 표가 뭔가? 이렇게 인은 소유다. 그러면 무슨 소유냐? 뭐 편지를 쓴다든지 또는 뭐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말이죠. 맨 마지막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편지를 다 쓰고 나서는 뭐예요? 작품을 하더라도 뭐 글자를 쓰더라도 그렇잖아요. 뭘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썼다. 이거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썼고 계약을 할 때 내가 계약을 했고 작품을 만들 때 이 내 작품이야 하고 뭐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은 사인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데 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반지에다 넣어서 도장을 꽉 찍고 이렇게 했던. 왜냐하면 예전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새겨서 찍는 데입니다. 자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인이다. 이건 뭐냐면 인은 소유다. 이렇게 됐습니다. 소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네요. 맞습니까? 네.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가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인을 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인을 친다고 하는 거는 이 인은 일이 중간에 일하다가 누가 자기 도장 찍고 이렇게 찍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계약도 중간에 하다가 도장 찍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작품도 만들다가 중간에 이거 내 작품이야 그러고 도장 찍은 사람 없어요. 뭐냐면 이건 완전히 끝났다. 끝을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끝이다. 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 끝이고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고 완성이다. 그러면 시작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시작이 있어요. 시작. 근데 시작인데 이 인은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 인을 딱 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 사역을 쭉 하다가 이거는 마지막에 완전히 내 거야 그러면 딱 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후속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에 인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네. 나중에 이제 인 얘기를 할 때 좀 더 인을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실 때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2장에서 1절, 2절, 3절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6일째 일을 하시고 7일째 날 뭐예요? 예. 네. 6일째 날 일을 다 마치셨어요. 맞습니까? 끝났어요. 일을. 그때는 창조의 끝이다 이렇게 했어요. 창조의 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예,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 많은 자들이 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예, 창조의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을 치신 거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 시대 지금 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예, 구원의 끝으로 하나님 인을 치신다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의 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건 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이거는 안식이 없네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짐승이 표는 가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밤낮 쉬지 아니하고 안식이 없더라. 여기서 14장 아까 얘기를 했나요? 14장 보면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하더라. 11절 말씀 거기 보면 되어 있습니다. 예,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no rest 되었나. 예, 밤낮 안식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표를 그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님이 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인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면 짐승의 표로 가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표로 예. 곧장 나간다. 그래서 그러면 안식. 예, 그다음에 짐승이 표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표는 뭔가 인하고 표는 달라서 이 표는 다르다. 이 표는 뭐냐면 이 표는 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다. 그리고 분별이다. 분리인데 이 분리를 하는데 이 분리는 어떤 분리냐면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예,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예. 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는 거. 뭘 거절하느냐 하면은 예, 거절하는 거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주신 진리를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 진리를 거절하는 표다 되어 있습니다. 거절의 표예요. 분리의 표다. distinction 영어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리 거절, 예, 하나님으로 존재는부터, 그래서 이 짐승표를 맨 처음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왔느냐.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끝마침이 어디서 끝마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끝마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똑같이 패럴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란히 다니고 있어요.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쭉 지나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이어서 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보면은 예, 짐승의 표 지금 우리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외에 하나님의 인부터 쭉 지금 보면은 그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쫙 해놨어요. 예, 창세기부터 해서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유다 쭉에서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에 와서도 지금 열천에 비유하면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와 쭉에서 그 다음에 음녀까지 여기 예, 음녀까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치고 짐승의 표를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예, 짐승표도 지금 마지막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고 여기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세 번째 천사 마지막 천사예요. 요 다음에 휴고가 있다 돼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에서 바로 얘기가 요 다음에 휴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음에. 그 다음 휴고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겟돈이다. 이거 지금 계속 14장 얘기예요. 14장에. 이거 마지막 뒤에 부분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간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세계제 1차 대전, 2차 대전, 마지막 세계제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휴거 직전에 계시록 14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지금 마지막 천사가 증거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경고를 주는 메시지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 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성령의 첫 사역을 얘기할 때 시작 첫 시작은 첫 번째 천사다. 계속 14장에 보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시지를 딱 읽어보면은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이 얘기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대여섯 개 메시지가 같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천사가 있고 첫 번째 천사가 예, 그 6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고 두 번째 천사가 9절에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8절에 나오고 세 번째 천사가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뭐가 다른가? 예,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와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천사를, 하나님께서, 예, 쭉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쭉 넘어오면서, 교회 시대를 넘어오면서 교회가 흑암 가운데 묶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첫 천사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킵니다. 루트 시대의 메시지를 참 주셔서 회복에 지금 첫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성령의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 단계. 그래서 시작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메시지를 주고, 이 어맹에 대해서 나오죠. 두 번째 천사.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지금 윌리엄 브림 행제님의 메시지, 마지막 이제 회복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의로움과 성화와 그 다음에 성령의 마지막 성령의 여기 있죠. 완성 끝. 성령의 완성 끝입니다. 의로운데 성령이죠. 그러나 성령의 시작이에요. 성화도 성령의 역사인데 근데 성령의 중간 단계입니다. 성령의 중간 단계. 그래서 많은 자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오지만 요 세 번째에서 예, 많은 자들이 걸려서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뭘로 예를 들었냐 하면은 뭐 유다도 예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디까지 예, 가데스 바니아까지 왔 그 상황 가나안 땅 적중지까지 따라왔지만 못 들어가는 자 예, 히브리스 그 3장에서 얘기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는 자들 들어가지 못한 자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14장에서 지금 마지막 외침이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안식이 없이 그 다음에 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없이 밤낮 안식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환란기 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 이 지금 짐승표, 예. 짐승표를 보면은 가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표를 줬다 돼 있습니다. 초를 예. 창세기 4장 보면은 예. 이건 제가 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 그냥 예전에 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래서. 안 들으신 분들은 예전에 저기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승표 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브루닌지님 그 짐승표에 대하고 하나님의 인 예, 그 설교한 걸 가지고 한 겁니다. 16절 보면 아닙니다. 15절이죠. 15절 예,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서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냐. 분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16절 보면은 가인이 주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가니라.
이 표가 왜 짐승의 표냐 시작이냐 하면은 이미 주님의 존전에서 주 앞에서 떠나는 거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는 주님표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주님 존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죠? 야, 그럼 짐승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갑자기 왜 가인을 보고 예, 이걸 갖다 짐승이라 그러냐? 자, 우리가 지금 가인 이제 뱀의 씨를 지금 봅니다. 뱀 지금 이제 다시 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뱀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짐승이라는 단어가 지금 맨 처음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짐승이라는 단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땅에 있는 뭐 이제 동물들을 쭉 다 만드시고 앞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쭉 하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가보면은 뱀에 대한 정체가 나오는데 이 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보면 3장 1절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뭐뭐보다 더 간교하더라. 뭐뭐보다 어떤 짐승 어떤 짐승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짐승보다도 그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정체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뱀의 정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루시프를 쫓아내시고 그 루시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느 쪽으로 갔냐, 에덴 동산에서.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이 뱀이 우리 인간과 동물의 연결고리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 사탄이 뱀을 이용했다 되어 있습니다. 뱀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뱀은 짐승 중에 뭐예요? 사람 다음 가는 짐승입니다. 주의 아시겠죠? 예, 사람 다음 가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뱀의 씨가 창세기 3장 우리 15절 널 얘기하고 있는데 뱀의 씨가 있는데 이 뱀의 씨가 지금 가인으로 나오죠. 가인. 예. 가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4장 15절에서 표를 받았다고 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떠났는데 이 지금 이 가인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예. 가인이 하는 걸 보면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를 합니다. 이 다음 메시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살인을 하고 질투를 해요. 그래서 살인과 질투의 이 지금 근간이 되는 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게 반드시 예, 살인을 행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의 표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거하고 지금 대변해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예, 교회 시대에 엄청난 순교의 예, 사역을 지금 하게 누워주고 아벨이 맞습니까? 아벨이 그러면은 이 가인은 그럼 그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인데 아벨은 그럼 어떻게 되냐? 아벨 예. 아벨은 단에서 양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으로 다시 부활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고 셋으로 부활한 걸 이걸 두고 바로 이걸 표다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다 되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을 즉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아벨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부활한 바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즉 셋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 살아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 그래서 아벨의 이 지금 라인은 하나님의 인의 라인이고 그 다음에 가인은 짐승의 표 라인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이다. 예. 그래서 짐승과 하나님의 인의 짐승표와 하나님의 인의 시작이 바로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이게 너무 비슷하다. 그러죠? 예. 가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러죠? 단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한, 예, 헌물을 바쳤고, 맞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믿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그 정도로 비슷하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장 24절처럼. 예.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짐승표라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다르게 보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이 나아간다 되십니다. 똑같이. 예. 똑같이 나간다. 예. 상황을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영이 그대로 나와서 예.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니까 예수님과 유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인, 예수님, 그 다음에 유다는, 예, 짐승표에, 바로 똑같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와 바로 재정 담당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예, 동일한 그 안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도, 요 앞에 구약으로 넣으면, 노아의 방주에서도 까마귀와, 예, 까마귀와, 뭐예요? 비둘기.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간다. 늘 항상,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예,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시고, 일단 사탄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와서, 지금 교회 시대에 와서,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지금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밤낮 쉬지 않고 안식이 없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 조직된 교회로부터 나와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첫 짐승의 표는 뭘 하냐면은 조직을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즉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경배하고 있고 교회를 경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표는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의 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연합된 교회의 표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들 그래서 연합된 교회. 그쵸. 이게 뭐냐면 WCC죠. 세계교회 협의회 WCC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형상으로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직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직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교회. 맞습니까? 지금 주께 교회, 가인도 교회라고요. 아벨도 교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 똑같은 교회인데, 두 가지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는 조직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그게 다르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경배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똑같이 나란하게 다닌다.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메시지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예. 이걸 렙타일이 아니고 이 지금 뱀은 파충류가 아니고 뱀을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예? 이 뱀의 정체가 파충류가 아니고 이것은 비니스트다 하고 불행해제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다. 사람과 닮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이 지금 뭐 제일 지금 꼭대기에 있는 수준인데 아주 완전히 닮았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을 하는 거다 되었습니다. 사탄이 예, 사람과 짐승 사이에 사탄이 예,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사탄도 뭐예요? 천사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가장된 무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된 무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은 사탄도 예,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떠난다. 그리고 예, 이 지금 이 뱀의 예, 저, 예, 이 뱀의 씨를 통해서 짐승이 지금 예, 인을 치면은 그걸 받으면은 인을 받으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떠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존재에서 떠나서 아내를 롯 땅에서 취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롯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취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막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경고도 드리지만 취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쪽으로는 하나님의 인에 나아가면은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인치는 것만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변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서로 다른 투복이 있는 게 두 개 지금 두 개 지금 아벨과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받으면은 방랑자가 된다. 어디로 있는지 모른다. 셋은 그 가운데서 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운데서 거했지만 짐승의 피를 받은 가인은 주님의 존재를 떠나서 방랑자가 되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는 거, 고집이 세고 변덕스럽고 흔들리고 일정치 않는 것, 이게 지금 짐승의 표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길을 거절하는 거다. 이게 거절의 표다. 거절의 표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이 나란히 인과 표가 마크하고 시엘이 인과 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쭉 같이 나아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인까지 안 나아가면은 짐승의 표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인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도 그것도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가는데 그 믿기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쭉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옳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 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사역을 끝냈고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인정해 주는 것까지 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부름을 주시는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 이후에 메시지 이후에는 교회는 가고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어린아이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물과 피와 영이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까지 나아가야 된다. 아까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다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값주고 사신 소유물. 13절 14절 쭉쭉 가보면은 그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을 구속할 때까지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성시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이후에까지 계속 나아가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러지 않냐면은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죠. 엄청난 지금 쏘임수 가운데 왜냐하면 이 사탄의 존재가 뱀의 존재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쏘가 넘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뱀이지만 하나님의 저주받은 뱀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모습이 남아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표를 지금 찍는 이 지금 무리들도 외형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실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의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그 부의
또한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도록. 예.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얘기 다 한 부분입니다. 예. 안식,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여섯째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한 것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휴거거를 하는 우리 신부가 지금의 이 마지막 신을 통해서 예, 우리 신부가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을 통한 인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남아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서 유대인에게 지금 인치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종, 예,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것, 두 증인을 통해서 예, 그것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짐승의 표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뭐다? 예, 이 표를 받으면은 예, 안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포기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을 받을 수가 없다 되어 있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러내는 그런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교파와 조직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지금 교회가 그런 상태로 가게 있기 때문에 구약의 아합의 왕의 시대에도 이세벨을 통해서 예, 아합이 예,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 데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야말로 미지근한 믿음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시대에도 암흑 시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암흑 시대를 통해서 이 지금 교회가 뭐예요? 예, 이방 종교와 연합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그렇죠. 예, 구교와 신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합되어서 그야말로 미지근한 이방 종교를 닮은 그런 예, 기독교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토해내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지금 상황이 교회 시대가 미지근한가? 예. 미지근한 시대가 왜 그런가? 예. 교회가 인간의 조직 아래에서 엄청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조직 아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조직에서 우리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을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지금 짐승의 표에서 하나님의 인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아니면은 짐승의 표 두 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예, 전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예,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짐승의 표 아래로 쏟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쏟아 넘어갔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지금 예, 교회 시대에도 이방 종교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 엄청난 속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되어서 때가 돼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지금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일을 치셔서 왜 일을 치시느냐? 때가 되면은 데려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냐? 마지막 때에 보면은 지금 쭉 해서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쭉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지금 짐승의 표를 찍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읽어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우리는 일곱 계시대 강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알 거예요. 아실 텐데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갖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표를 받는다. 예. 손에 받는 것은 행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미 알고 있죠. 이마에 받는 것은 그들의 계시를 즉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와 예.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단체에 예.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받아들인 것. 오른손에 받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이마에 받는 것은 예,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다. 예. 이마 손 안에나 또는 이마 안에 얘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런데 지금 17절 보면은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하게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48년 3월 5일날 설교한 내용인데요. 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폐가 아무 쓸모가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네.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그때는 뭐 스탬프라고 되어 있어요. 스탬프. 예, 뭐 기초수급자들이 우리나라에 얘기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 배급 받는 거죠. 배급 받는 거 표. 예, 배당 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도 있어요. 스탬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가서 음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빵을 받아 먹고 기본적으로. 예, 배당, 레이싱이라 되어 있는데, 이 용어로 이게 배당된 겁니다. 배당된 거. R-A-T-I-O-N. 이렇게 해서, 이 배당. 즉,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이렇게 돈이 필요 없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탬프로, 표를 가지고, 그때는 양식을 구할 때가 올 거다 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완전히, 이제 이 짐승표가 완전히 장악할 때입니다. 짐승표가 완전히 장악을 할 때. 그러니까, 짐승표가 언제 완전히 장악을 할 건가. 예, 그건, 여러분 아시죠? 첫째 인의 그 뒤에 부분 보면은, 순수별로 쭉 남아있어요. 순수별로. 그 다음에, 54년 5월 15일날, 질문과 답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짐승표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짐승표가, 문신을, 숫자를 몸에, 머리에나 손에, 문신 받는 거냐? 문신이냐? 뭐 찍는 거냐? 예? 찍는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예, 머리 하나 또는 손에다가 뭐 찍는 거냐? 문신을 하는 거냐? 예, 그렇게 물었습니다. Don't never look for that. 이렇게 하면서. 절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은, boycott다. 야, 영어로 쓰는 거, boycott. 예, boycott다. 이 말입니다. 이 boycott라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서 이게 뭔가, 예, 뭐, 이 시작부터 Charles Boycott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 이 엄청난 농장 지주가 있는데, 지주의 관리인이에요. 보이콧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메시지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선지자가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예.
불매 운동 또는 불매 동맹 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certainly 이렇게 해서 확실히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 우리는 근데 어쨌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부들은 예,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신부들은 조금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짐승의 뼈가 완전히 찍어서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하는 할 때가 온다는 말이죠. 예. 그때는 이제 메시지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까지는 저 지금 이걸 메시지 얘기해요. 누구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 뭐가 없으면 belong 돼 있습니다. 가입돼 있지 않으면은 어디 아까 제가 연합 교회 연합된 교회 조직이죠.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그때는 사지도 못한 우리 교회가 떠나고 나서 예, 저기 뭐 신부가 떠나고 나서 그때는 가입이 안 되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그 당시가 되면은 종이 우리 돈이 완전히 종이 쪼가리가 될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금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뭐 찍고 뭐 자연적으로 찍고 하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요 단체에 가입이 되는 거나 두 행하는 거 손이죠. 손 또는 이마 그들의 교리다. 삼위일체 교리부터 해서 교리와 그들에게 가입되어서 행하는 거 도와주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거. 그래서 때가 되면 나중에 어디 나오는 때가 되면은 요 지금 이 연합된 교회의 후원을 못 받으면은 요것도 메시지 있는 내용입니다. 후원을 못 받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다 됐습니다. 설교도 못 하고 그다음에 교회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 교회도 갈 수 없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교회도 갈 수도 못 하고 여기에 예, 후원을 못 받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심지어 사거나 팔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짐승의 표의 역사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심지어 사고 팔지도 못하는데 그건 뭐냐 보이콧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유니언이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뭐 노조 예, 노조라 그럽니다. 예, 노조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쓰면 안 되지. 여기 써야지. 노조예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조합. 물 걸리죠. 노동조합. 이거는 우리 신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닌데, 질문하신 분들이 있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메시지에 일주일 동안 찾았습니다. 찾아서, 죄다 읽었어요. 보니까,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노동조합, 노동조합입니다. 이게 뭐냐면 labor, labor, labor union. 노동조합에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브레인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religion union, 종교조합. 종교조합으로 바뀐다 이제 노동자 지금은 때가 되면 노동조합에 가입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노조 그렇죠 노조에서 참뭐 그렇게 노조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아시죠? 얼마나 강화되는지 몰라요. 예. 정부도 손 못 댈 정도로 엄청난 압력 장치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근데 이때가 이게 지금 노동조합이 뭘로 종교조합으로, 예, religion union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religion union으로. 예, 그래서 unionizing, union이 뭐예요? 이게 조합이, union. 예,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하는 거. 예, 그래서 노동이 연합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큰, 지금 국가적도 연합하고 있죠? 우리 지금 국가적인 연합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인터넷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연합이 있고 경제직도 지금 연합되어 가고 있고 상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노동적으로도 연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예, 때가 되면은 unionized religion 예,
엄청난 연합된 종교가 될 것이다. 됐습니다. 예. 곧, 곧 올 것이다. 곧. 언제까지, 언제, 언제, 아, 54년도. 곧,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곧. 예. 교회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인을, put on out sign, 사인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종교연합에서 사인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도. 종교연합이 있으면 종교연합에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사인을 드러낼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들의 사인, 사인. 그쵸? 그러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자, 우리 신부가 올라가고 나면 일인봉에 있는 얘기입니다. 63년 3월 18일 일인봉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 로마가 계약을 맺을 것이고 위대인들과 그 다음에 세계 경제는 그 국가들은 다 파산으로 갈 것이다. 예. 금 돈이 제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와 바티칸에만 그 다음에 예, 경제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 서로 계약을 맺을 것인데 때가 되면은 예, 그 계약은 무엇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냐 다니엘서 8장 23절 거기 25절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25절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정책을 통해서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예, 두 단체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거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일인봉 때 보면은. 세상의 모든 예, 상업 체제를 다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파기시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3년 반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됐습니다. 예, 계약을 파기시킨다. 예. 그리고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이 옵니다. 자, 그다음 그렇게 순서를 아시겠죠 이제. 자, 우리 이방인에게 인을 치고, 지금 인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인을 쳐서, 지금 인을 쳐서 데려가고 나면은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완전히 한 단체에게 손아귀로 완전히 들어가고 됐고, 들어가고, 그쵸? 들어가서 완전히, 예,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인을 유대인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게 우리가 지금 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계 경제 장악이 되고 유대인들 인을 치고 나면 그때에 그 다음에 예, 이 엄청난 예, 짐승의 표가 즉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그때에 예,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예, 짐승의 표를 예, 그때에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는 지금 그러니까 예, 이미 뭐예요? 짐승의 표는 계속 찍어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때 없으면은 그 표가 없으면은 사거나 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오해를 하시는 게 그때 찍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 그게 아니라 표는 이미 다 지금 찍어 오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겠는데요? 예, 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은, 예, 그렇게, 예, 그렇게, 그 증이 없으면은, 예, 아까 얘기했죠. 사인이라 그랬죠. 사인. 스탬프. 예, 사인이나 스탬프가 없으면은 절대로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교회는 예, 영광 가운데서 3년 반을 즐길 것이다. 엔조이 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쳐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 사근을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63년도 12월 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없을 때가 없을 것이고, 영적인 그 어떠한 것도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연방법이 예, 법적으로 예, 제약을 가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법이, 예, 정치적인 지금 법, 예, 법이 지금 올 거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 64년도 설교한 거 보면, 64년도 보면은, 예, 여러분들이 그 종교연합체, 예, 교회 연합체의 후원을 받지 않으면은 예, 여러분은 보이콧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사거나 팔 수 없는 동맹에 예, 여러분들은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로부터 그 표가 없으면은 여러분 사거나 팔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성령의 침례에 부흥의 그런 가르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 성경의 가르침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은 옛날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때도 예, 배교의 표를 통해서 그들은 예,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지금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 연합된 시스템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 One Religion 하나의 종교를 믿게 하거나 그렇지 않냐면은 죽임을 예, 선택해야 할 그런 힘을 역사할 때가 온다. Force 강제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64년 7월 26일. 예.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예, 이 노동,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노동조합에서 예, 종교조합으로 때가 되면은 갈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런 연합체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연합체로 나아간다. 이것은 주께서 가라사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철필이 있으면은 그것을 예, 철산에다가 제가 그것을 제 이 말을 쓰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64년 8월 23일 오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예, 여러분들이 예, 교파에 가입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거나 팔 수도 없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계시록의 말씀으로 입증을 해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18장 그게 보면은 18장 9절 보면은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이렇게 해놨고요. 땅의 왕들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니. 자,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러면 전부 다 뭐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또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이 단체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상황을 보면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뭐 13장, 17장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표, 예, 짐승표를 찢는 짐승과 예, 그 표를 받은 자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받는다 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를 받는다고 이 표는 물론 형상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 형상은 제가 이게 저 메시지에서 보면은 그 형상은 무슨 형상이냐? 예, 다니엘이 예,
그 형 있을 때에 다니엘이 그 죽고 나서 똑같은 형상으로 해서 왕이 예,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은 모든 자들을 누구든지 처형시킨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게 그 이방 제국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예,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닮은 거룩한 자죠. 거룩한 거의 정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형상에 절을 하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해놨습니다. 형상,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는 것은 형상이에요. 예. 형상을 만들어서 잠깐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까 제가 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보면은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 교회 연합입니다. 예, 그 형상하게 절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지 않냐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이 이방인의 시대의 시작인데 마지막 때도 그 영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다 하고 지금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그거는 예, 세계 교회 시스템의 교리 예를 들면 삼위일체 주의와 같은 그런 교리들을 취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교회의 뜻을 행해야 될 때가 온다 그것이 뭐냐면은 손에 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교리를 취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에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갑니까? 예. 57. 예. 이거는 교회 시대의 예, 요약 예, 그게 보면 여러분 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면은 짐승표는 자연적으로 찍는 거 아니다. 예, 자연적으로 찍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종교적으로 역사하는 거다. 처음도 종교적으로 시작했고 마지막까지도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만 그 영은 안 데려가고 그대로 똑같이 쓰신다 해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은 인을 칠 때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인을 치냐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인을 그들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도 종교적으로 치는 거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예, 지금 차곡차곡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하실 말씀처럼 구속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자들을 예,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구속에 때까지 보증으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속의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메시지 안에서 끝까지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계속 나아가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짐승의 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주님은 우리 고백의 대제사장 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 있으면은 나와야 되겠죠.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서 나오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나와야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첫 시작과 중간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성령의 완성, 성령의 끝마침, 하나님의 구원의 끝에 사역까지 나아가서 지금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받는 자들은 밤낮 안식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고를 듣는 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있으면 주님 나와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